맨날 질보다는 양이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을 싼다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털하. 위. 가뿜. 안녕. 오늘은 피드백 둘째 날. 양말 아직도 안 치웠냐고요? 더러워. 네. 아직 안 치웠어요. 내일 치우지 뭐. 더럽다고! 서랍이에 흰색 빠져나온 거 불편하다고요? 어. 됐다. 헤헷. 자, 첫 번째 분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파티 케이틀린을 그려봤습니다. 매력적인 자세로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맨날 질보다는 양이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을 싼다는 느낌입니다. 조언 바랍니다. 그림을 싸고 계시는군요. 뿌직뿌직 하시는구나. 아, 잘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매력적인 자세를 하고 싶었다면은 살짝 몸을 좀 더 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총도 이렇게 그냥 들고 있지 말고 어깨에 메고 있다든가? 얼굴도 좀 더 아래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얼굴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로우 앵글. 아니, 로우 앵글인데 머리 너무 크네. 난 자꾸 계속 그릴 때마다 머리가 자꾸 커졌단 말이야. 포털을 많이 그려서 그런가? 허리가 조금 짧구만. 이런 식으로 기존 거랑 보면은 기존 거는 몸이 되게 뻣뻣하죠. 되게 어정쩡한 자세예요. 뭐랄까 포즈 취해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뭔가 가만히 막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 포즈를 취할까 하면서 막 준비하는 단계? 막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딱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막 준비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줘야지 훨씬 더 매력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려면 크로키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크로키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아니면은 교재 있는 인체를 따라 그려도 괜찮은데 포즈 취하는 거 따라 그리기 좋은 거는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선 자연스러운 동세를 되게 잘 그리게 해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인체 왜 하필 엉덩이 자리지 씨발. 인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동세가 나오게 하려면은 막 힘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재인데 아이 씨발. 왜 하필 이걸 들고 왔지? 아무튼 이거 책 되게 괜찮거든요? 자연스러운 동세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저도 학생 때 저 책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헐, 고양이 여자 자켓입니다. 하이앵글 그려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 야, 이거 너무 잘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감탄한 게 뭔지 아세요? 데포르메가 미쳤어. 딱 봐도 고양이 인체잖아, 이거. 허리 길고 이 아래쪽 펑퍼짐이게 하고 데포르메 너무 잘했는데? 이거 고양이잖아, 고양이. 이거 허리 이렇게 긴 거. 야, 감탄스러웠어요. 그냥 사람 이렇게 그려놓고 고양이 귀만 달라놓은 게 아니라 인체 비율 자체를 고양이에 맞춰놨네. 어우, 괜찮은데? 너무 잘했는데? 잠깐, 의도한 거죠? 의도 안 한 거 아니지? 이거 그리신 분 계세요? 의도한 거죠? 잠깐만, 하이앵글 잘못 그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아, 의도했어요? 아, 다행이다. 좋아요, 좋아요. 의도했다고 하시네요. 이걸 알아보신 박재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 멀려. 아이, 감사합니다. 처음 봤을 때 인체가 저게 뭐야 했는데 역시 아마추어의 눈은 다르구나 싶어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아마추어의 눈과 프로의 눈이 다른 게 이런 거예요. 프로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싶은 거를 아마추어의 눈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이는 눈이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웹툰도 되게 그게 심한 게 뭐냐면 되게 괜찮은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렇게 훈수둔 애들이 많아. 아유,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듭니다. 피드백할 거 없는데? 잘했는데? 좋아요. 칭찬 도장 드릴게요. 도장 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짜잔. 기메리 칼날에 나오는 시노브란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캐릭터를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을 뭘 넣어야 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노브. 뭐지 이 어정쩡한 배치? 배치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요? 아니, 정중앙에 놓으면 정중앙에 놓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뺄 거면은 확실하게 사이드로 빼버리지. 되게 어정쩡한데. 그냥 차라리 중앙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이라 시노부가 충주지. 그 벌레 쓰는 애 나비 패턴을 좀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나비 패턴 존나 많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큰 것도 있으면 작은 것도 있고 정면 있으면 옆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똑같은 것만 넣지 말고 이런 배경을 조금 힙하게 넣고 싶다면은
이거 대생연필이거든요. 캐릭터가 이제 그 애도시대 그런 느낌이니까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충주잖아. 나비 패턴으로 이렇게 살짝씩 지워주자. 딱 캐릭터에 어울리는 것들로 배경을 구성해 좀 좋거든요. 에도시대 느낌이니까 붓질감으로 칠하고, 색깔은 이제 캐릭터에 맞는 퍼스널 컬러로 넣어준 다음에 패턴 같은 거는 캐릭터의 고유 특징을 넣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지정을 해줘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아이돌 캐릭터 배경할 때랑 비슷하지. 자, 다음 부 거 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무서운 분위기네. 뒷짐지고 서서히 오는 피에로를 그려봤어요. 애가 서서히 걸어오는 건데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어색해 보여요. 그냥 뭔가 어색한 게 그걸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앞으로 죽였으면 고개를 좀 이렇게 내리고 앞으로 숙인 거니까 좀 고개가 앞으로 다가오게. 그럼 이제 이렇게 어깨선이랑 등선이 보여야겠죠? 가슴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내가 앞으로 숙여볼게. 앞으로 숙였으면 딱 이렇게 보이는 게 뭐야? 위에서 바라보는 그거지. 위에서 바라보는 앵글로 그려야 돼요. 머리가 더 커 보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찜지면서 이거 잡고 있는 이 봉 같은 거 여기로 가야겠죠? 명암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어깨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팔도 이렇게 뒷짐지는 팔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리고 하반신이 너무 길다. 살짝 하이앵글이잖아. 그리고 앵글 자체가 하이앵글이네. 하이앵글이면 정면을 볼 게 아니라 살짝 아래를 보게 해서 앞을 보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앵글 자체를 정면으로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숙인 게 느껴지죠? 무서워요, 여러분? 자, 알았어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무섭긴 하네요. 나도 호롬을 나중에 그려보고 싶긴 해. 오! 안녕하세요, 박진님. 유튜브에서 보고 몇 번이고 피드백 챌린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제로 페아트를 그렸던 그림입니다. 더 완성도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림을 봅시다.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적꼭지냐? 남캐니까 뭐 상관없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보여서 느낀 게 채색법, 묘사법 괜찮아, 잘했어. 근데 드로잉이 딸려. 얼굴이나 뭐 머리 묘사 같은 건 잘했거든요? 근데 흉상 내려가는 순간 별로임. 그리고 다리 이거 무슨 색으로 묘사한 건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뭔가 괴물이 신체 같아. 좋지 않습니다. 밀어버릴게요 그냥. 뭔 느낌으로 한 건지는 알겠어. 밑에 있는 속살이 비치는 거겠지? 세코나브로 살짝씩 섞어줄까? 마음껏 너무 과해요. 그림 그릴 때 적당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은은하게 보여주세요. 아, 보십시오. 근데 은은하게 하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여기서 반사광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형태도 너무 못생겼어. 내가 좀 깎을게. 여기에다가 별 느낌을 좀 내볼까? 어떤 패턴 브러쉬가 좋을까? 자, 훨씬 더 낫죠? 묘사할 때 이 과하지 않는 거 되게 잘 지켜줘야 돼요. 원래 거 봅시다. 와, 뭔가 되게 너무 과하죠? 굴곡진 걸 표현하려고 한 게 너무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징그러워요. 적당히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드로잉이 많이 좀 아쉬워. 결국에는 드로잉에 받쳐줘야만 채색할 때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넣을 수 있거든? 방금 것도 그래. 여기 보면은 다리 형태부터가 못생겼어 너무. 그죠? 아,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좀 빛 효과 때려받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좋네요. 잘하고 있어. 묘사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돌을 그려보았어요. 캐릭터만 세워두기에는 허전해서 간단한 배경을 그리고 싶은데 어울리는 배경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캐릭터를 돋보이면서도 허전하지 않은 배경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돌이랬지?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약간 시티팝스러운 거? 일러스트를 뒤에 배경에 깔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시티팝 앨범 일러스트 검색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거기 있는 것들 되게 힙스러운 거 많거든요. 뒷배경을 좀 그런 식으로 깔면은 진짜 이쁠 거야.
이렇게 최대한 도형을 써가지고 한번 일러스트를 만들어볼게요. 이런 딱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러스트 같은 걸로 채워넣으면 되게 힙스럽거든요. 이거 많이 참고하세요. 시티파이 일러스트. 색감이 되게 지려. 예를 들만한 게 이런 거. 굳이 배경에 막 투시 넣고 사물 넣고 그런 지랄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캐릭터랑 어울리는 배경으로 채워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니까 오히려 무대 같은 걸로 할 걸 그랬다. 여기 주변에 막 그 응원봉 같은 거 괜히 채워주고 막 뭔지 알지? 이런 거. 그런 걸로 뭐 채워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인체가 조금 어긋이 났네요. 엉덩이가 뒤로 빠졌거든? 빠지는 포즈를 할 거면 아예 그냥 제대로 빼줘. 뭐 이분도 되게 어정쩡해. 아예 제대로 빼주고 뒤로 뺐으면 다리는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쪽 어깨는 조금 내려줘야 돼요. 이런 자연스러운 동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로잉 책 보면서 참고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골반선이 이렇게 왼쪽에 올라가고 오른쪽에 내려갔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어깨선을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위로 올렸어요. 왜냐면 사람 몸이란 거는 이렇게 역반향으로 되거든. 포즈를 해보세요. 어깨를 이쪽으로 내렸어. 보통 이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어깨만 내리면 되게 뭔가 힘을 들거든. 근데 이쪽 골반을 올리면서 어깨를 내리면 좀 쉬워요. 어깨랑 골반이랑 같은 방향을 내릴 수가 없어. 그죠?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아이고, 비디오 끝났다. 고생했어요, 다들.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변화를 줘볼 거예요, 피드백 방송에. 제가 여태까지는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림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주제를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면 돼요. 일정의 숙제 같은 거. 그쵸. 그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잖아. 토요일은 주제, 일요일은 자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주제는 이제 그 오늘 방송을 못 본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몬스터와 싸우는 용사. 어때? 오케이? 반드시 그림에 용사만 나오면 안 되고 몬스터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치 상태 안 됩니다. 싸우고 있는 도중에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럼 다음 방송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